초급자를 위한 책 비기너 모델링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박스 형태의 두 번째 내용으로 커피 테이블을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먼저 뷰포트에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박스의 크기는 400으로 합니다. 오스그래픽 뷰를 만든 다음 그리들은 보이지 않게 하고 F3번, F4번 키로 물체 형태가 잘 보이게 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윗면과 측면에 있는 두 개의 면을 디태치합니다. 이름을 정하고 디태치하고 앞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Ctrl I로 나머지 면은 삭제합니다. 엣지를 이용해서 위아래에 있는 면을 먼저 챔퍼합니다. 챔퍼 값은 20으로 챔퍼하고 스플릿합니다. 옆에 있는 면도 챔퍼하고 스플릿합니다. 가운데 있는 폴리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F3번 키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고 와이어 상태를 보이게 한 다음 선택된 물체만 쉐이딩 상태로 보기 위해서 뷰에서 쉐이드 셀렉티드를 실행합니다. 쉘 명령을 이용해서 뒤쪽 방향으로 400 정도의 두께를 줍니다. 처음 박스 형태의 두께죠. 떼어냈던 기역자 형태의 폴리곤에도 쉘 명령을 이용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50만큼 두께를 줍니다. 모서리가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옵션을 체크해서 균일한 두께를 갖게끔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셀렉트 아웃 페이스를 선택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폴리곤 레벨을 선택해서 현재 선택된 폴리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Ctrl I로 불필요한 폴리곤은 삭제합니다. 폴리곤 레벨을 끄고 쉘 명령으로 두께를 25만큼 줍니다. 선택된 옵션을 해제한 다음 25의 두께를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아래쪽에 있는 버텍스를 Z축 방향으로 15만큼 내리는데 현재 위치를 0으로 만들고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5를 입력합니다. 버텍스 레벨을 끄고 처음에 만들었던 형태를 선택한 다음 아래쪽 면이 보이게 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아래쪽 면을 인셋한 다음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아래쪽으로 15만큼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기본 형태가 다 만들어졌는데 기역자 형태의 면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역자 형태의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안쪽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크기를 조정한 다음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떨어진 25만큼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이때는 측면에 있는 형태가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익스트루드 옵션에서는 로컬 노마를 선택해 줍니다. 오케이 하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 모서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모서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제대로 맞았다면 다음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폴리곤 레벨을 끄고 물체의 재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옆에 있는 물체 양옆에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디태치합니다. 이제 세 개의 물체가 됐는데 선택된 두 개의 물체는 재질 아이디를 1번을 주고 바깥쪽에 있는 물체는 재질 아이디 2번을 줍니다. 두 개의 재질을 갖게끔 만들고 물체를 모두 선택한 다음 에디 폴리를 추가합니다.
엣지를 모두 선택하고 챔퍼를 적용합니다. 챔퍼는 1.5 정도 적용하고 챔퍼 옵션은 쿼드 챔퍼로 만들어줍니다. 텐션 값을 0.5로 해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옵션을 체크해주고 OK 합니다. 자, 이제 재질을 만들어 보죠. 재질 편집기를 열고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두 개의 재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아이디만 만듭니다. V-Ray 재질을 드래그하고 1번에 연결합니다. 추가된 1번 재질을 Shift 드래그한 다음 2번에도 연결해 줍니다. 비트맵을 하나 가져와야겠죠? 비트맵을 하나 추가하고 나무 재질을 가져옵니다. 나무 재질을 첫 번째 디퓨즈에 연결하고 뷰에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재질을 먼저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비트맵을 뷰포트에서 보이게끔 가장 앞에 있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체크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뷰포트에서 재질이 보이게 됩니다. 측면으로 가고 있는 물체를 먼저 선택하고 UVW를 박스 형태로 적용해 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체도 UVW를 박스 형태로 적용해 줍니다.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축을 선택해서 이렇게 흐르게끔 조정해 줍니다. 바깥쪽에 있는 물체도 UVW를 추가하고 박스 형태로 선택해 줍니다. 바깥쪽에 있는 물체는 콘크리트 느낌의 텍스처를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비트맵을 추가하고 콘크리트 재질을 디퓨즈에 연결해 줍니다. 역시 뷰포트에서 보이게끔 가장 앞에 있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체크해 줍니다. 뷰포트에서 보이게 되죠. 재질은 사용하지 않는 슬롯이 많기 때문에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사용하지 않는 슬롯은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리해 주죠. 비트맵이 가지고 있는 우드맵 같은 경우는 채도가 강하기 때문에 컬러 컬렉션을 추가해서 채도를 빼주도록 할게요. 컬러 컬렉션에서 재질이 뷰포트에서 보이게끔 다시 한번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된 물체를 모두 선택한 다음 그룹으로 만들고 P자를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링을 간단하게 렌더링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